왔어.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인공의 삼촌입니다. 제가 오토바이를 한 대 샀는데 오토바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. 이거는 그 NM4라는 바이크인데 혼다 거야. 혼다 건데 우선 오토바이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잘 타지도 못해서 스쿠터처럼 좀 편하게 타고 싶다. 그런데 기아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근데 스쿠터는 보면 BMW든 그리고 혼다든 뭐 가와사키든 야마하 전부 다 스쿠터는 스쿠터 나름의 여기가 좀 푹 파여 있어. 그래서 딱 보면 아 스쿠터인가 보다 알 수가 있어.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스쿠터는 그리고 이 기아가 반이 없지 무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1단이지 1단으로 그냥 빵 당겨가지고 뭐 cc 큰 거는 뭐 150, 180까지 나가고 cc 작은 거는 한 60까지 밖에 안 나가고 그런데 이거는 방식은 스쿠터 방식이라서 스쿠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스쿠터는 아니야. 왜냐면 이건 단이 있어. 스쿠터랑 운전하는 방식이 같을 뿐이지 사전적 의미로 말하는 스쿠터는 아니야. 왜냐면 이 키고 달리면 이제 1단, 2단, 3단, 4단, 5단 올라가거든. 단수가 실제로 올라가. 내가 듣기로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162까지도 달린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이제 오토바이 잘 나가는 거지. 그래서 지금 사가지고 한 석 달 됐나? 석 달 됐는데 뭐 많이는 못 탔지만 엄청 만족하고 있어. 엄청 만족. 간단하게 한번 보자고. 이제 앞에 보면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인데 이게 트렁크도 돼 있고 반대쪽도 똑같아. 근데 반대쪽은 우리나라는 고속도로를 아직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없지만 이게 일본 차기 때문에 일본에서 말하는 이제 하이패스 카드가 여기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서 이 공간이 작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트렁크 뒤에 트렁크가 있어. 트렁크가 굉장히 작긴 한데 뭐 하이반은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나는 쓸만하지. 똑같은 게 양쪽에 있어. 나는 자세 때문에 이렇게 타는 걸 좋아하는데 생긴 것도 이게 더 예쁘고 근데 이게 등받이를 펼 수가 있어. 열쇠 꽂아서 등받이를 펴면 펴서 한번 달려보면 엄청 편해. 그래서 오토바이 그 동호회에서도 찾아보니까 투어링이 편한 오토바이 막 할리데이비슨 막 큰 거 혼다 골드인 같은 거 근데 이것도 내가 3시간 40분 동안 운전을 해봤었거든 연속으로. 이렇게 해서 누워가지고 그냥 오면 돼. 엄청 편해. 좀 이상하잖아. 평소에는 그래 난 눕혀놓지. 땡크는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완전 진짜 바닥까지 갔을 때 11,000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한 8리터? 9리터? 한 땡크는 8리터 땡크 정도 되는 것 같아. 8리터 9리터. 그리고 앞에 보면 여기 이제 버튼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시간하고 그리고 색깔 조정하는 버튼이 있어. 낮에서 안 보이는구나. 원래 끌 때도 빨주노초 판 한번 보면서 벽겨. 열선이 들어와. 열선 여기 열선이 들어오는데 대박이야. 이 손등이 시렵긴 시렵거든? 근데 열선이 들어와. 그래서 잡고 가면 그렇게 운전하는데 고통스럽지가 않아. 다 해결이 돼. 그냥 달리면 하네. 그래서 이 열선이 아 이게 엄청 필요하구나 하고 느꼈지. 어떤 사람들은 잠바 같은 거 이게 씌어가지고 가면 바로 자세가 떨어지잖아. 근데 이거는 열선 하나로 3시간 동안 그냥 장갑 하나 끼고 오는데 하나도 추운 게 없었지. 왼쪽에 돌아오면 이쪽에 뭐 사이드 브레이크도 있긴 있어. 사이드 브레이크도 있긴 있는데 이게 뭐 유용한지는 모르겠어. 사이드 브레이크 채울 정도의 그런 경사도가 있는 바닥에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아무튼 사이드 브레이크는 안 쓰고 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도 있고 공각기동대에서 나왔어 이게. 그 오토바이를 착안해서 이걸 만든 거야. 일본 그 애니메이션. 근데 그때는 더 멋있지.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정도야. 자동차도 그렇지. 컨셉카가 나오고 그건 말 그대로 컨셉카처럼 쫙 빠졌을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만드는 데는 좀 제한사항이 있나 봐. 뭐 공각기동대 애니메이션 나왔다고 하는데 그거 착안해서 운전하는데 제한사항 없게끔 만들었지. 오케이! 간단한 오토바이 소개는 여기까지. 나는 타는데 엄청 만족을 하고 있다.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아도 이거 새 차를 살 것 같다. 지금 생각에는 그렇게 만족을 하고 있어. 정확히는 749cc인데 그렇게 달리면 안 되겠지만 160까지도 뭐 무난하게 달리고 160 달리는 도중에도 차도 160 달리면 불안하거든. 근데 160 달리는 사람도 뭐 전혀 불안함을 못 느꼈다고 하니까 아무튼 오토바이에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이거를 타도 괜찮겠다. 왜냐면 오토바이 형식이 스쿠터 형식이니까 골드윙이면 세계에서 뭐 제일 좋은 오토바이 중에 하나지. 한 4천만 정도 하니까 그거 타는 분이 이거 괜찮다고 할 정도였으니까. 그리고 아까도 어떤 아저씨 딱 와가지고 왔다 디지네 이거 시동 한번 걸어보소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게.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거든. 모르는 사람이 말하기가 쉽지 않아. 아무튼 뭐 만족도가 있으니까 뭐 혹시 관심 있는 분은 NM4 여기 써있어. NM4라고 써있는데 뭐 사람들 말할 때 NM4라고 하더라고. 혼다의 NM4 혼다의 NM4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좀 검색해보시고 지금은 신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가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나도 몇 년 된 거야? 4년 된 거야? 5년 된 거야? 아무튼 나도 중고를 샀으니까. 오케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지금까지 오늘의 주인공 삼촌의 바이크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